한번 가봅시다. 자, 이제 2단원으로 가야죠. 빛과 빛의 합성. 저희 1단원은 이제 우리 주변에 있는 물질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2단원은 빛과 파동이라고 해서 빛, 여러 가지 파동 이런 거 배워나가는 부분입니다. 빛은 우리가 이제 눈에 보이는 이 빛만 생각을 하는데, 빛은 정확히 이제 뭐가 있냐면, 이제 전자기파라고 해서 우리 눈으로 보는 가상에서 왜 여러 가지 빛들이 더 있어요. 그런 빛의 종류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어야 하겠다라는. 그럼 우리가 이야기하는 빛이라고 하는 건 뭐냐? 이 빛이라고 하는 건 뭐냐? 빛이 뭐야?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빛은 우리가 이제 눈으로 볼수 있도록 해주는 거잖아요. 그치? 눈으로 볼수 있도록 해주는 거잖아. 이 빛을 우리는 그 빛의 종류 중에 우리는 물체를 인식하게 하는 빛이기 때문에 보이게 하는 빛이라고 해서 우리 여기서 얘기하는 가시광선이라고 합니다. 가시광선 밖에 다안 보이네요. 우리가 이제 가시광선이라고 하는 요 영역에 대해서 배워 나가는 거예요. 빛은 종류가 되게 많아요. 빛은 다른 말로 하면 전자기파라고 하는데, 전자기파에는 이제 종류가 되게 많지. 어떠한 종류들이 있느냐? 일단은 먼저 첫 번째 뭐였냐면 감마선이라는 게 있어. 감마선이 있고요. 그다음에 X선이 있습니다. X선. 그다음은 뭐가 있냐면 자외선이 있어. 그리고 우리가 이제 주로 다루는 뭐가 있고? 가시광선이 있고. 위치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적외선. 그 외에 이제 뭐 마이크로파와 전파로 실험하는 거죠. 그쵸.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됐어요. 이게 빛의 여러 종류야. 그 중에서도 우리가 물체를 볼수 있도록 해주는 건뭐 덕분에? 가시광선 덕분에 이제 물체를 볼수 있더라라는 겁니다. 이러한 물체를 볼수 있도록 해준 이 빛. 이 빛은 어디서부터 나오게 될까? 빛을 내뿜는 물체가 있겠지. 그치? 빛을 내뿜는 물체가 있겠지. 우린 그거를 뭐라 그래? 광원이라고 해요. 빛의 근원이다라는 거지. 이 빛이, 광원으로부터 이제 빛이 오게 되면 물체를 어떻게 보느냐? 우리 눈이 이 광원을 직접 인식을 하거나, 발사됐어. 혹은 어떤 물체가 있을 때, 물체가 있다면, 물체가 어떻게 인식을 하느냐? 광원에서 나온 빛이 뭐가 돼서? 반사가 돼서 우리 눈은 인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물체를 보게 되더라라는 거지. 그럼 이렇게 반사를 하게 될때 물체는 모든 빛을 반사를 하느냐? 그거는 아니야. 모든 빛 반사하는 게뭐 어떤 거는 빛을 흡수하는 것도 있고요. 빛을 내뿜는 것도 있죠. 알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럼 우리 눈은 어떻게 빛을 인식을 하느냐? 우리 눈에 이 빛을 인식할 수 있는 세포가 있어요. 가장 크게 이제 뭐가 있고? 원뿔 세포라는 게 있고, 원뿔 세포와 그리고 막대 세포라는 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원뿔 세포는 이제 강한 빛을 인식을 하고, 막대 세포는 이제 약한 빛을 인식을 하는데, 원뿔 세포는 크게 세 종류가 있어요. 적 원뿔 세포, 청 원뿔 세포, 그리고 녹 원뿔 세포.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죠. 알겠습니까? 알겠냐고. 예. 원뿔 세포는 무슨 빛? 강한 빛. 강한 빛 하니까 꼭 이제
사람 이름 같은데 앞에 건 우승빛 약한 빛을 인식을 하더라. 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럼 이제 우리 주변에 광원에는 어떤 것들이 있어? LED 조명. 네, 우리 주변에 있는 광원들 한번 살펴보자면 어떤 것들이 있냐고. LED 조명. 이런 것도 있겠고, 뭐 태양도 있겠고, 뭐가 있어요? 노트북 LED 키보드. 네, 그런 것도 있고요. 또 손전등, 다른 센서, 달 아니죠? 달은 아니죠. 반사되는 거니까. 그렇지, 달은 태양빛을 반사하니까. 이러한 광원들이 대학에 있더라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태양빛을 한번 우리가 자세히 살펴봤어요. 왜 이렇게 원뿔세포는 세 가지 색깔로 나뉘어져 있느냐. 각각 인식하는 색깔의 차이인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태양이 있어, 태양이 있어요, 태양. 이 태양빛이 있잖아. 이 태양빛을 이렇게 쫙 쐬고 있는데, 뭘 통과를 시키면? 분광기라는 걸 통과를 시켜요. 분광기라는 걸 통과를 시킵니다. 이거를 분광기. 프리즘? 프리즘이죠, 프리즘. 빛을 나눠준다는 겁니다. 분광기 통과를 시키면 빛이 어떻게 되느냐? 꺾게 굴절돼요. 굴절이 되는데, 어떤 식으로 굴절이 되냐면, 이런 식으로 이제 빛이 굴절이 돼요. 어떤 식으로 굴절이 되느냐? 위쪽. 좀 얇은 쪽 있죠? 이쪽. 이쪽은 주로 이제 어떤 빛? 붉은색 빛. 그 다음에 노란색. 점점 연하게. 점점 연하게 나뉘고. 주황색, 노란색.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흰색일 것 같은데. 주로 파란. 그리고 보라색. 우리가 흔히 뭐라고 하는? 무지개빛으로 이제 이렇게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원래는 빛이 하나인 줄 알았는데 태양빛을 쪼개보니까 어떻게 되더라? 여러 가지의 빛으로 나누어지게 되더라. 우리 이거를 뭐라고 하냐? 빛이 뭐 됐다? 분산되었다. 빛이 뭐 했다? 분산. 분산이 되었다라는 건데, 빛은 그러면 왜 이렇게 나누어지느냐라는 거지. 원래는 한 빛인 줄 알았는데 귀찮은 줄 알았는데 쪼개지게 되죠. 이거는 뭐냐면 빛이 색깔마다 가지고 있는 파장이라고 하는 게 달라요. 파장이라고 하는 게 달라. 즉 뭐냐면 빛이 분산되는 이유, 파장에 따른 굴절률의 차이. 파장에 따른 굴절률의 차이 때문인데, 파장이 길수록 굴절률이 적습니다. 그러니까 더 적게 휘었죠, 빨간빛 같은 경우는. 그치? 근데 보라색빛은 어때요? 많이 굴절이 됐잖아. 그래서 이쪽에서 파장이 더 길어, 이쪽에서 파장이 더 짧고. 이 파장에 대한 부분은 이제 뒤에 가서 배울 거기 때문에, 아 여기서는 뭐만 기억하시면 되느냐, 빛은 한 가지 색인 줄 알았더니 여러 빛이 뭐 돼 있는 거야, 서로 섞여 있는 거다. 그 빛을 어떻게 할 수 있다? 쪼개 볼 수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럼 원래 빛은 어떤 색으로 구성이 되어 있느냐? 빛은 세 가지의 색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빛이 서로 모아면서, 서로 섞이면서 다양한 색깔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알겠나요?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우리는 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그러면 좋을까? 빛의 합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수 있도록 하자. 빛 모아가지고 돌돌기기. 빛의 합합니다. 빛의 뭐 삼원색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보자라는 거죠. 자, 빛은 세 가지 색으로 되어 있네요. 아까 우리 눈이 어떤 걸로? 적, 청, 녹이 있잖아요. 이게 R, G, B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컴퓨터나 모니터 이런 거 보잖아요. RGB 케이블 있죠. 여기서 R은 뭐야? 레드, 그린, 블루에 이 세 가지가 뭡니까? 빛의 3원색이 되는 거죠. 그래서 빨강 뭐 있고 R 있고 그 다음에 뭐 있어? G 초록 G 올림픽 그 다음에 파랑 블루죠 블루 거의 올림픽 B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빛의 3원색인데 자 이렇게 초록이랑 하얀색이 만나면 초록이랑 하얀색이 만나면 이제 빛이 어떻게 되는 거야? 서로 섞이겠지. 이런 게 이제 빛의 합성이에요. 합성되면 자 빨강이랑 초록이 섞이면 무슨 색이 나오냐? 여기는 노란색이 나옵니다. 노란색. 노란색이 나와요. 알겠나요? 노란색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쪽. 그러면 초록이랑 파랑을 섞으면 무슨 색이 나올까? 청록색. 초록이랑 파랑을 섞으면 여기는 무슨 색이 나오냐? 여기는 청록색이라고 합니다. 청록색이 나와요. 쓰기에는 지금 파랑이랑 거의 빛이 써져 있는데 청색은 약간 이렇게 좀 더 연한 푸른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쪽. 그러면 빨강이랑 파랑 빛이 섞이면 무슨 색이 나오냐? 여기는 자홍색이라고 합니다. 자홍색이라고 하는 색이 나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색이 있고 마지막으로 모든 색을 다 섞으면 이게 이제 무슨 색? 흰색이 나오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빛이 어떻게 섞이냐에 따라서 다양한 색깔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걸 뭐라고 한다? 빛의 합성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 됐죠?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자면 다시 한번 좀 빛의 3원색은 뭐가 있어? 빨강, 초록, 파랑이 있고 이건 이제 색을 섞어주는데 빨강이랑 초록이랑 섞으면 뭐 나오고? 노란색 그치, 노란색 나오고 그 다음에 빨강이랑 파랑이랑 섞으면 자홍색 그치, 자홍 나오고 그 다음에 파랑이랑 초록이랑 섞으면 청록이 나오고 그리고 빨, 파, 초 다 섞으면 흰색 흰색 나오더라 라는 겁니다. 요것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도 보면은 빨강이랑 여기 초록색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이값으로 이런 색깔들이 나오는 거고 여기도 초록이랑 파랑이랑 있는데 여기 이제 청록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보라색, 진한색 여기 파랑이랑 빨강이랑 섞여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거지. 이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알겠죠? 이러한 빛들이 있더라 라는 걸로 우리가 이제 알아볼 수가 있는 거지. 그럼 아까 광원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물체를 바라보게 되는데 광원에서 반사되는 빛이 오죠. 근데 물체마다 색깔이 다 같아달라. 다르죠. 왜 그러면 그 물체마다 색깔이 다를까? 흡수하는 빛과 반사하는 빛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럼 물체의 색. 우리가 얘기하는 물체의 색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결정이 되느냐? 반사하는 빛에 따라서. 그치. 이거는 이제 두 가지 볼 수가 있는데, 자, 투명한 물체와 투명한 물체와 불투명한 물체. 구별해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나요? 자, 투명한 물체 같은 경우 빛이 통과할 수 있다 없다? 빛이 통과할 수 있는 거 같은 거? 통과할 수 있죠. 그치. 빛이 통과할 수 있습니다. 빛이 통과하더라. 따라서 이건 어떤 빛이 보이겠어? 투명 물체 색깔을 통과시키는 빛을 우리가 인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창문을 통해서 밖을 바라보면 그대로 보이지.
왜? 창문에 모든 빛을 통과를 시키기 때문에. 예를 들어 빨간색 셀로판지가 있어요. 그럼 이거는 왜 빨강으로 보이는 거야? 빨강 빛만 통과를 시키기 때문이지. 다른 빛은 통과를 시킬 수가 없는 거죠.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우리 3D 안경 보면 하나는 빨강, 하나는 파랑으로 되어 있잖아요. 네. 빨강이 통과하고 파랑이 통과하고 초록색 물체를 보면 검은색으로 보이겠지. 초록색 통과를 못 시키니까. 알겠죠? 부투명 물체는 빛이 통과돼야 안 돼. 빛을 통과시킬 수 있어 없어? 안 되겠지. 네. 그럼 이건 무슨 빛? 반사시키는 빛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알겠나요? 자,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물체. 자, 이 칠판만 보더라도 광원으로부터 반사된 빛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칠판 초록색인 이유는 무엇 때문이에요? 초록색. 빨강이나 파랑은 뭐하고? 빨강이나 파랑은 뭐하고? 흡수하고. 빨강이나 파랑은 흡수하고. 뭘 반사? 아, 초록색을 반사. 초록색을 반사하기 때문이죠.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몇 가지 물체들을 놓고 한번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제 바나나가 있다고 해요. 바나나. 누군가가 제일 좋아하는 거? 네가 제일 좋아하는 바나나. 네가 제일 좋아하는 바나나. 세 개밖에. 아, 지금 무슨 색이에요? 노란색. 노란색입니다. 그럼 노란색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야? 바나나가 익어서 빨강과 초록이 섞이면 노란색이 나오죠. 네. 그럼 바나나가 노란색으로 보인다는 얘기는 세 가지 빛이 이렇게 가면 빨간 빛은 뭐하고? 반사시키고 초록 빛은 뭐하고? 반사시키고 파란 빛은 뭐하더라? 흡수. 그치. 얘는 흡수를 하더라. 그러니까 바나나가 노란색으로 보이는 거지. 그럼 내가 예를 들어 여기다가 청록색 빛을 비쳤어요. 청록색 빛을 비추면 바나나는 눈색으로 보일까? 초록색이요. 그치, 초록색으로 보인다라는 거지. 이게 무슨 말인지? 그 다음에 내가 옷이 있는데 반팔티가 하나 있어요. 옷이 있어. 근데 이 옷이 무슨 색이야? 흰색이야. 이 옷이 흰색이라면 이 흰색 옷은 어떤 빛을 반사한다? 그치. 흰색은 뭘로 되어 있습니까? 빨, 파, 초. 초로 되어 있으니까 이 빛을 모두 뭐 할 수 있다? 반사. 반사를 시킬 수가 있다. 그래서 흰색 옷이 되는 거지. 내가 어떤 무드 장치 올라가서 빨간색 조명을 비춰주면 이제 이 옷이 무슨 색으로 보이고? 흰색. 빨간색. 빨간색으로 보이고. 초록색 조명을 비춰주면 초록색. 초록색이 보이고. 파란색 빛을 비춰주면 파란색. 파랑으로 보일 수가 있는 거지. 이제 무대 의상을 굳이 갈아입지 않더라도 다양한 색으로 우리가 봐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빛도 다 보여요. 얘는 빨강 빛도 반사. 모든 빛을 다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초록 빛도 반사. 그 다음에 파랑 빛도 반사. 이렇게 하는 거지. 그래서 이 모든 색이 섞여서 흰색으로 보이게 된다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이제 이런 원리를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빛의 합성, 빛을 섞어서 다양한 색을 만들어 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빛의 합성을 이용한 여러 가지 기술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뭐가 있어? 이 합성을 이용한 게 있어. 어떤 거 있어요? 첫 번째는 점묘화라는 거. 점묘화. 점묘화라는 게. 점묘화가 뭘까요? 점을 묘하게. 아니지. 이렇게 빨강 점이랑 예를 들면 파란 점 찍어놔. 가까이서 때는 이게 서로 다른 색으로 보이지만 멀리서 보면 이 색이 어떻게 보일까? 서로 섞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색의 삼원색은 이제 빨, 파, 노잖아. 섞어주면 나중에 뭘로 보이겠어? 보라색으로 딱 보이겠지. 이런 게 점묘화의 원리이고, 우리 TV 같은 데서도 특히 LED 같은 것도 이런 걸 활용을 하는데,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 액정 같은 거에 이렇게 빨강, 초록, 파랑으로 이렇게 전구 같은 걸 박아놔. 광활로 박아놓은 조그마한 전구 같은 LED 전구 같은 걸 박아주면 이거 이제 어떻게 하는 거냐? 하나의 화소라는 걸로 만들어내는데,
하나의 화소가 뭐냐면 그림을 이럴 때 가장 작은 단위 그림을 구성하는 최소 단위인데 화소가 점으로 표현하는 거 화소 그러니까 빨파초가 모여서 하나의 화소를 이루어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 거냐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1화소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초록색 하나 그 다음에 빨간색 하나 그리고 파란색 하나 이게 이제 1화소인 거예요 그래서 뭐 500만 화소라고 하면 이 화소가 몇 개 있다 500만 개가 있다 그러니까 그만큼 더 선명한 영상을 만들어 줄 수가 있는 거지 그만큼 비싸지 자, 이 화소라고 하는 건 이제 뭐에 의해서? 빛의 합성에 의해서 빛의 합성을 통해서 이제 그림의 이미지를 표현 이미지를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다라는 겁니다 알겠나요? 그리고 또한 이러한 기술을 이용을 해서 어떻게 되는 거냐 아무래도 얘의 개수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조금 더 영상이 어떻게 보이겠어? 선명하게 보이겠지 선명해 보이겠지 화소의 증가 이거를 나타내는 지표가 뭐야? UHD 해상도라는 거지 얼마나 세부적으로 깨끗하게 보이느냐 해상도 해상도가 높을수록 더 잘 보이잖아 우리 이제 화면의 크기 보통 이제 640, 480 이라던가 이런 해상도 단위들이 있죠 예를 들면 1920에 1080 정도로 보통 잡아주잖아요 화면이 클수록 조금 더 선명한 영상 화면 크기 해상도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게임에서 최소 1080 그래 1920에 1080 아. 그 정도 단위 써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나타내 근데 지금 여기서는 색깔이 몇 가지밖에 없어 7가지밖에 없잖아 아 7가지 7가지 있죠 그중에 이제 좀 더 세부적인 색을 표현한다면 뭐 레드를 좀 더 진하게 하면 주황색이 된다던가 그린 좀 더 진하게 하면은 막 이렇게 뭐라고 해야 돼 연두색 이런 색이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해줄 수 있는 겁니다 알겠나요? 이렇게 우리가 섞어주게 되더라는 거지 그래서 이제 이 세 가지 색만 가지고 있으면 얼마든지 다양한 것들을 표현을 할 수가 있겠더라 이해했어요? 네 그러면 예시를 하나만 들어서 보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서 눈이야 이쪽에 눈이 있고요 눈을 내가 어떤 사물을 바라보는데 여기 빨간 셀로판지가 있고 빨간 셀로판지가 있고 바지가 파란색이야 바지가 파란색이야 내 눈에는 눈색으로 보일까요? 둘이 네, 내 눈색을 볼까요? 둘이 같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셀로판지 눈에 대고 이렇게 보는 거 셀로판지 눈에 보여? 그러면은 장색 셀로판지 여기다 놓고 바지는 바지야 바지 바지가 왜 눈색이야? 파란색이야 장색 얘는 빨강이고 얘는 뭐예요? 파랑입니다 그럼 내 눈색으로 뭐야? 자홍입니까? 다음 봐봐 빛을 다 비쳤어 그럼 어떤 빛만 통과를 시켜요? 아니 어떤 빛 반사를? 파란 빛만 반사해 근데 셀로판지는 파란 빛을 통과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없지 통과 못하면 뭐 어떻게 해? 얘네는 빨간색 뭐야? 눈색으로 뭐야? 빨간색 애초에 빨간 빛은 안 오잖아 얘는 빨간 빛을 못 써야지 뭘로 보이겠어? 뭘로 보이겠어요? 그냥 셀로판지 색이라고 이해할까요? 검은색으로 보이겠지 내가 뭘 보는 거야? 바지를 봐야 되잖아 바지 봐야 되는데 바지는 파란빛만 반사해 빨간색 흡수하지 근데 얘는 파란빛을 통과시켜 못 시켜 못 시키니까 결과적으로는 검은색이 보이는 거야 들어올 수 있는 빛이 있어 없어? 없어 없다라는 거 우리 정육점에서 조명을 무슨 색을 써요? 빨간색 조명을 씁니다 왜 그래? 고기 더 맛있어 보여 정생 고기서 집에서 딱 보면 되게 고기가 덜 싱싱한 것처럼 보여 그래? 집에서 보면요? 집에서 보면 그렇지 빨간 조명을 비춰주면 고기가 되게 새빨갛게 보인단 말이야 되게 신선해 보이죠
집에서 거기 열어보면 거기 푸르딘 빛나요. 보라색 빛나요. 그럴 때 가끔 있어. 알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빛에 대해서 이걸 볼 수가 있겠다는 거죠. 이해 안 되는 거 있어요? 아니요. 그럴 리가 없겠지. 사진 찍을게요.